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새로 산 걸로 바꾸고 카카오톡을 오픈을 다시 했어요. 새 폰으로 옮겼습니다.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옮기면은 바이러스까지 같이 옮겨질까봐 티타늄 화이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라지는 걸 보고 티타늄 화이트를 쓰다가 티타늄이 씌워진 아이폰 15 프로가 훨씬 더 안정적이겠다 싶어서 어머니께서 사주셨습니다. 제가 요즘에 돈이 없어서요. 가계 투자랑 월세로 다나가니 돈이 없더라고요. 이 내용은 일상의 팩트입니다. 자, 예술인 패스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. 제 사이트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. 그런데 모바일 예술인 패스로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나하나 일일이 아이디를 찾으면서 옮겼어요. 진행을 해봤습니다. 아, 이건 예술인 패스에서 온 거예요. 사이트 가니까 모바일 예술인 패스가 있더라고요. 제가 예술 활동을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인 패스를 안 횟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몇 년 안 돼요. 어쨌든 카톡으로 안내에 따라서 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. 6번 개인 회원은 1번 문, 희, 산 손님이 맞으시면 1번 최근 발급 요청하신 카드가 있습니다. 손님께서 신청하신 카드는 예술인 패스 체크 카드 2023년 11월 24일 현재 발급 중입니다. 반복 안내는 별표 전 단계 메뉴로 이동하시려면 예술인 패스 체크카드가 생겼네요. 10월 중순부터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내지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. 카드 만들 때 직장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. 저는 카페와 갤러리로 적었네요.